안에서 올해도 먹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먹튀 사건 중에 한건 저는 실시간으로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책쓰기를 제가 들어왔는데 낯익은 분이 한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낯이 익은 분이 한분 들어와 있었고 이제 같은 동기끼리는 그 사람 제목이라든지 목차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같은 기초방에만 올리기 때문에 저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네. 내가 봤을 때 이건 PCM이야. 근데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책을 쓰겠다는데 사실 그때 대표님 책이 뭐 원고는 끝났고 그런 상태였지만 아직 이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출판사마다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다른 제의의 먹튀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에 아, 대표님이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런가? 사람이 너무 순순해서 순수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약간 인지를 해서 걱정을 하는데. 대표님 너무 태평하실 거예요. <laughs> 그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순수하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 남들도 그런 마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내마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도 되면서, 어, 이제 이게 왜냐면 대표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분이 자기 게 아닌 남의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거인 것처럼 콘텐츠를 공급해서 누구한테 내가 뭔가 상품을 팔면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한테 그 퍼스널 브랜딩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책 저희 독서 모임에서 나눠 주셨잖아요. 네 원본과 복제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아직까지는 PCM 안에서 다 복제품이에요. 그냥 PCM을 배워서 내가 내 걸로 비슷하게 내 사례를 약간 얹은 지금 복제품인데 어, 우리가 진짜 내가 브랜드가 되려면 그러니까 PCM을 브랜딩 해 준다고 약속을 해준 적은 없지만 사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저희 또그 판다TV님, 판다TV님 뿐만 아니라 하나, 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떤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복제품이 아니라 진짜 복제품을 넘어서 나만의 어떤 고유성을 가지고 내가 원본, 또 다른 원본이 되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일관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저도 사실 이 기술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나랑 함께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음...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줬죠. 음... 네. 나 당신 돕고 싶다. 음. 이렇게 나 약속했는 거예요. 이제 음. 네, 고객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스물여섯 살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음.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이 고객들에게 어 내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 제품이 신뢰 있는 거를 뭐이 사람한테 권해야 되거든요. 이 제품이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권했고, 근데 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그 사람이 문제 해결 때문에 구매한 건 있지만 또 내가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나를 신뢰를 기반으로 이거 구매해 줬다는 그 감사함 때문에 음. 내가 뭔가 그 약속한 제품을 구매한 걸 넘어서 이 사람이 나를 믿고 구매했다는 그, 그 감사함 때문에 뭔가 내가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음. 그 당시에 뭐가 노력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음. 이 사람들에 도움됐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화 통화도 많이 했죠. 예. 네, 그리고 어... 전화 통화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만 들어줘도 사실 처음엔 도움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비자들 말씀 예전에 소비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냥 마음 쓴 거예요. 음.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나이가 60대 되신 분들하고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20대인데. 그쵸. 맞아요. 내 입장에서는 20, 다행히 20대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 자, 그자영업하시는 여자분들이 있다, 있거든요. 다그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줌마들인데, 이제 내가 만약 40대거나 하면 나이 또래가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음. 그럼 통화를 오래 하면 남편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없죠? 오해를 내가 받은 적도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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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영업 하시는 그 홈플러스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의 아드님이, 두, 두 아드님이 있었는데, 그두 아드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 저, 저 사람은 왜 우리 가게 자주 와? 왜 자꾸 와? 이렇게 오해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냐를 봤을 때, 나는 할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마음을 쓴것 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는, 만나서는 아이의 어떤 교육 어떤 체제로 내가 지금까지 20대까지 이렇게 컸을 때 아이들한테는 뭐, 뭐 어떤 교육 이, 아, 애들이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하니까 나보다는 어리잖아요. 음. 그래서 20대 때는 이렇게 이렇게 유학도 보내 이런 부분들 조언도 는내내 내 선에서는 26살짜리 아이스 강은 내 선에서는 최대한 뭔가 양복을 입고 정장을 음. 차려입고 최대한 많이 들 줄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가짐에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음. 근데 그 경험 속에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져가는데, 방법은 따라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마음 하나 때문에 뭔가 똥, 똥이지, 된장이지, 이러면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뭐, 이 시간 속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또 감사함 때문에 사람들은요, 뭔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나, 내, 나, 나한테서 구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심지어 나하고 이익 관계가 없어도 나한테서 구매하고 싶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 당시에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어, 내가 네트워크 했을 때도 예전에 나,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음. <laughs> 그게 또 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잘 보이고 저 사람하고 함께 하면 좀 도움 받겠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근데 내 밑으로 들어오진 않아도 내 밑으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뭔가 혜택을 얻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 그 혜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어, 자녀들한테 줄수 있는 어떤 음...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죠. 유압하고 어... 나름 가져온 게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 그리고 또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인데 그렇죠. 나름 하는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보면 얘가 좀 미래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충분히 이런 중년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특해 음, 보였던 거예요 일이야. 처음에는 네. 음... 그래서 어 저는 이 PCM에 그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면. 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저희 멘토에 대한 연구 기반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한간하나의 연구 기반, 하나는 겨, 현장 경험 음. 이이두 이거, 이거, 가지가 다 겹치면서 나오는 데이터가 12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13년 차에 들어가거든요 내년이면 근데 그 그걸 누군가는 뭐가 더 빛나 보이냐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빛나 보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기술만 쏙쏙 빼가지고 가, 가져가고자 하는데 사실 기술이 어떻게 나와 기술 시작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마음가짐에서 나온 거예요. 음. 처음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제품 하나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제품에 대한 것 밖에 나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몰랐어요. 근데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음. 하나의 기술력으로 소통 기술력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뭐 주기적으로 독서 모임을 더 추가시킨다거나 뭔가 주기적으로 전화통화 한 번씩 안부를, 지, 이런 것들은 자녀들도 안 하는 걸 내가 해주고 저, 이런 젊, 젊은 청년들이 해준다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음. 자녀들끼리도 사실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소통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인 것 같아요. 음... 그 약속을 지키는 게그 안에는 다양한 어떤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단순히 기술적으로 내가 뭔가 마케팅이 뭔가 썸네일을 어떻게 하는 걸 알아요. 아니면 내가 브랜드라는 그 맛깔나게 이름을 어떻게 로고로 만들 줄 알아요. 이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음... 진짜 사람은 인간이 왜 자살하냐면 휴먼 에너지가 떨어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휴먼 에너지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을 의미하는데 그 진정한 소통 안에는 당연히 돈에 대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돈에 대한 그 기술력 그 테크닉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고 그게 무엇을 위해서 생겨야 되는지는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이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브랜드로 형성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때로는 나보다 말도 더 잘하고 나보다 나이가 훨씬 나보다 더 있는데 이제 당연히 나보다 돈도 더잘 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부럽다. 나는, 심지어 자동차도 없이 다녔을 때는 그 사람들, 을 이런, 벤츠라든가 이런 외제차라 보면 음. 너무 부러운 거야. 그, 그런 어떤 음. 삶이.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제 얘기는, 이제. 예. 음. 네, 그거는 되어지는 거고, 근데 그, 음. 누군가는 벤츠 타도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음. 누워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음. 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이게 하나의 인문학적인 어떤 측면도 있지만, 브랜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음. 가장 한국에서 시급한 문제가 뭔것 같아요? 자살률만 낮춰도 음. 엄청난 어떤, 그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할것 같아요. 근데 그 자살률을 높 낮추는 게 어떤 걸 낮춰야 될것 같아요? 어떤 걸 높여야 될까? 휴먼 에너지 에너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에너지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나는 어떤 걸 대표할 거냐? 내가 아이스강 대표면 하뭘 대표할 거냐를 봐면 휴먼 에너지 대표하고 싶은데 그놈의 휴먼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또 대표할 거냐?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를 봐면 제 13년에 들어온 이 노하와 우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부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까지 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내가 그냥 주머니에 월 천만은 들어오면 끝난다. 땡 잡았다. 내가 그냥 나도 그냥 벤치를 몰고 다니. 그게 사람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음. 그 삶을 가져도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아니, 제 얘기는 이제 그 삶을 가져봤던 사람도 실패하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음. 근데 그 음. 삶을 가지면 자기는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PC 함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배워야 되고 가장 크게 얻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 아이스강한테 뜯어갈 생각하지 말고 아이스강도 나약하고 아이스강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에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제 거를 뜯어갈 생각만 하지 돈몇 푼을 가지고 어떻게 제 12년 거를 뜯어가려고 해도 다 어떻게 뜯어가요 최대한 뜯어가려고 나랑 같이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1년 정도 딱 했는데 아 여기 돈버리가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음... 거예요. 그 생각해봐요. 네, 남녀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를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땀먹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여자를 그래, 먹었어. 네. 이익을 취한다. 네, <laughs> 그래, 뭐 취한다.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취한다. 이이이 그 여자는 이 여자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이 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음. 이 남자가 얘, 얘를 음. 이렇게 어쨌든 예. 그렇게 했어.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한건데 순수한 사랑.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음. 딱 봤는데 자기랑 살줄 알고 어... 샀어 예, 그랬으면. 근데 아, 아닌 거야. 그래. 이 남자가 또 바람핀 거야. 바람 폈는데 그것도 이 여자가 주변에 친구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하고 아! 다 각자 바람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우. 네, 생각해봐요.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이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안된 거예요. 그그 수년 동안 그 싸워왔던 우정도 다 깨지는 거예요. 이한 한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어. 근데 제 수강생 중에 이런 어떤 미꾸라지 어. 한 마리가 들어오거든요. 때로는 어. 네. 그게 처음에 제, 저도 순수했을 때는 이 미꾸라지한테 최대한 다 주려고 한 부분들이 있죠. 어. 네. 근데 이브라지를 이미... 살찌우시잖아요. 막 살찌우죠. 살찌우죠. 네. 돼지로 돼지로 키우죠. <laughs> 네. 아 근데 근데 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을 음. 때돈낼 음. 돈도 없어가지고 할부로 예, 음. 네. 그 심지 할부로 낸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아이스형 대표님 계속 할부를 냈다고하는저 할부를 안 했다고 심지어 저 수강생한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머. 그 얘기를 우리 수강생한테 왜 얘기를 해요? 입금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통장에. 내역을 <laughs> 제가 심지어 때로는 주에서도 보여주잖아요. 팩트에서 네. 그거를 패치한, 오픈해야 되나? 그대로 그대로. 야 포인트는 그냥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어, 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무덤을 파냐, 그거죠. 예. 음...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사람에게, 음... 어, 굳이, 예. 그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그 차이인데, 폴트코어를 음...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 하다 보면, 이게, 음... 같은 식구 안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아, 먹고 살아라고 이제 좀 도움 주려고 하는데, 근데 자, 배우는 거는 거의 1년 동안 다 나한테서 배웠고, 하는데 응.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사람을 얘기하고, 엉뚱한 응. 사람을 멘토로 잡고, 엉뚱한 사람들을, 응. 아 그렇, 실제 제 수강생 중에 저한테서 거의 수개월당 다 배우고 나서 있잖아요. 유튜브를 찍는데 안대장의 그 멘트는 죄다 그 컨텐츠를 찍으면서 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사람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응. 나를 찾아왔을 때는 자기 인생의 PCM이 잘하는 식으로 있잖아요. 얘기를 음. 하다가, 밖에 나가 그 행동을 보면, 이핏자도 음. 아니고, 제, 제 책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인사조차도 없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죄를 친게 있냐? 내가 음. 이 사람들한테 뭐, 어느 만큼 내가 더 잘해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음. 그래도 책을 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 하나라도 받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어떻게 더 잘해야 내가 이 사람들의 뭐 어떤 그냥 그거를 내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냥 그냥 다 치웠어요. 그냥 마, 마, 마음적으로 그냥 다 아, 그냥 개새끼들을 세상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라이프워크 그 개새끼 표시 있잖아요. 그 옷을 내가 많이 입잖아요, 요즘에. 그걸 보, 볼 때마다 강아지들 귀엽기도 하지만 아, 개새끼들 많고 이걸 리마인드 계속 하려고. 왜냐면 내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 다 예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거 리마인드 안 하면 내가 또 늪에 빠지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람을 그... 최대한 안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믿게 되는 것도 하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음...